2번. 아이를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라즈 A에서 준비한 수 집어넣으면 아이가 원래 네 개를 반복하잖아요. 저것도 A면 1, 2, 3, 4 집어넣는 게 반복하겠지? 그러니까 라즈 A란 집합이라고 하는 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I 더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I 제곱 더하기 I 3생이니까 마이너스 I가 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I 3승 더하기 I 4승이니까 1 마이너스 I가 나오고 5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I 4승 더하기 I 5승인데 I 5승이 I니까 1 더하기 I가 나오고 나머지는 뒤에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맞아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복소수를 뽑겠답니다. 집합이 4개밖에 없어서 원소가 2개를 뽑혔는데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수가 되려면 혈례 복소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얘랑 계산돼야 되겠지. 그죠? 그거 완전 방법이 없어요. 아이가 안 지워지니까. 얘는 지금 얘랑 얘랑 아이 지워지나요? 얘는 얘랑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혈례 복소수가 돼야 지워져요, 그럼. 그러면은 원래 이제 확률이니까 원래 분모는 두 개를 뽑는다가 들어가야지 컨비네이션 4에 2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총 6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네 가지요? 아이만 그냥 그대로 얘하고 얘랑 곱하면 아 지워지나 이가 그지? 어, 이렇게도 지워지네. 얘는 이렇게도 지워지니? 네 개는 답 3분의 2인가 본데. 또 오른쪽은 이와 같이 여학생 4명과 남학생 6명이 10명에서 의자에 앉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학생은 여학생의 앞뒤 좌우에 여학생이 서지 않을 확률은 얼마냐? 원래 사람은 다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모는 뭐 집어넣어야 돼요? 10명이 앉는다를 집어넣으면 되나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분모가 10벡토리얼. 그냥 다 틀리니까 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남학생 보고 앉아라 앉아라 10가지 두 번째 앉아라 9가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무조건 분모가 다 달라면 10벡토리얼. 분자가 문제지? 여학생이 서로 붙어 앉으면 안 된답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여학생이 같은 줄에 앉을 수 없는 거네? 이렇게 앉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줄이 다섯 개 있는 거니까 각 줄에 한 명씩 우선 앉아야 되겠네?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자리가 열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 앉으면 여기 앉으면 여기 여기 뭐 이런 식이다 이거지. 네. 이제 사람과 틀려요. 그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1번, 2번, 3번, 4번 앉는 거랑 2, 3, 1, 4 이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아마 여학생이 앉을 자리를 미리 찍어놓고 첫 번째 여학생 앉아라 4가지, 두 번째 여학생 앉아라 3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다르니까. 그러면 상황이 각 줄에 한 명씩밖에 못 앉았는데 여학생이 4명 있거든. 그럼 4줄은 선택을 해야 되겠네? 이해돼요? 근데 이 빈 줄이 중간에 껴있는 거랑 맨 위에 있는 건 상황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4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래. 줄 5개 중에 여학생이 앉을 줄 네 군데를 선택을 먼저 하자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는 경우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안 앉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학생이 여기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앉으면 만약에 여기가 비어있다 라고 하면 여기가 두 가지가 되고요. 여기도 두 가지가 돼서 네 가지가 돼요. 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학생이 앉을 자리를 고르는 방법이. 근데 또 만약에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상황이 뭐 아주 많진 않지만 여기에 앉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 앉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여기 앉는 방법도 두 가지고 또 네 가지예요. 왜냐면 여기서 선택을 하면 여기 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냐 여기냐 선택을 미리 해주면 얘는 이쪽 가야 되고 얘는 이쪽 가야 되고 무조건.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비어있는 방법을 따지면 두 가지, 그죠? 여기가 비는 방법을 따지면 네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두 가지가 돼요.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총 몇 가지야? 16가지인가요? 자리를 고르는 방법은? 그럼 16개의 방법이 생겨요, 이렇게. 그 말은 이제 이런 거지. 여학생이 앉을 내 자리를 선택을 해놓은 거야. 서로 붙어 앉지 않도록.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여러 상황이 하나 벌어졌겠지.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 첫 번째 여학생 꼭 앉으라고 해. 검은 색 중에 하나 골라서. 두 번째 또 앉으라고 해. 몇 팩토리얼? 400토리얼. 아, 400토리얼. 곱하기 남학생도 앉혀야 됩니다. 600토리얼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가 약분되면 이게 다 지워져요. 그럼 이게 19, 8, 7만 남는 건데 사실은 남학생은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분모를 깔 때부터 이미 남학생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남학생에 대한 전혀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 다 지워버리고 첫 번째 여학생부 앉으라고 그래. 아무거나 10가지, 두 번째 9가지, 세 번째 8가지, 네 번째 여학생 7가지 라고 놓고 남자를 지우셔도 돼요. 그럼 아예 여기 지워도 돼요. 계산은 결국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뭘 잡냐는 되게 중요한 거야. 확률에서는 조심해야 돼. 분모 잡을 때. 또 16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일자리인 정면체에서 임의 세 꼭지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 삼각형의 2등변이 될 확률을 찾아라. 그럼 분모를 뭘 잡아요? 정은 8개 있는 거 아닌가요? 컨비네이션 8에 3이 들어가야 되겠지?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중에서 2등변이 되려면 내가 만약에 이 점 하나를 찍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둘 다 마찬가지 그림이라서 이게 지금 이 점을 찍었을 때 2등변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나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점 하나를 연결해서 양쪽이 같아지겠군. 길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길이 같아지겠군. 이렇게 이 점 하나를 걸어서 양쪽의 길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그림 몇 가지네요? 두 가지. 뒤에 세 가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도 여기도 잠깐만 여기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맞은 거죠 이거죠? 이름이요? 물론 정사각형이기도 해요. 얘가 가운데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림 내가 이걸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같은 이렇게 같은 건 빼고 왜냐면 이렇게 세버리면 이 점이 반복되면 헷갈려요. 이게 잘못하면 샜다고 또 샌다고. 그러니까 가운데 점을 걸어서 얘 하나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찾자 이거야. 이등변사각형을 몇 개 있어요? 이 점 하나를 걸어놓고 시작하면 몇 개 있냐고요? 네 개? 이 점을 걸어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형태. 이 점이 여기 있을 때 저 점 하나 갖고? 넌 내가 물어보는 게 아주 개무시하고 싶지. 잠깐만. 이 점이 가운데 걸릴 때 이렇게 되는 그림이 몇 개 있냐고. 양쪽이 같을 때 이렇게 이거 몇 개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물어보면 되잖아. 3개. 왜 4개야? 5개.
흑기 때문에 어려운가? 그럼 이렇게 하자. 이게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세 개 있어요? 어디? 어두운 부. 이 점에서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아니. 여기? 네. 여기? 그 다음? 오른쪽.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무조건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수직이 되니까 이런 직각이 등변이 세 개는 있겠네요, 무조건. 왜냐면 자기 한 점에 면이 세 개 붙어 있거든. 면만 하나씩 있겠지. 이런 거. 여기도 있을 거고, 뒤쪽에도 있겠지. 아까 얘기한 이게 이렇게 뒤에. 이런 게 세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 이런 그림. 네 개 있나요? 이 점 하나에? 맞아요? 그러면, 저런 점이 8개 있으니까 4, 8, 32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점을 내가 여기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생기는 그림을 찾아보니 4개가 있답니다, 이 점 하나에. 근데 이런 점이 8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이. 그러니까 4, 8, 32냐고요. 이 풀이법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많이 겹쳐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겹친다. 첫 번째, 이 정삼각형은 여기서 세도 이 그림이 나오고요. 여기서 세도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4, 8에 32를 해버리면 저 삼각형 하나를 세 번을 센 겁니다, 세 번. 그래서 겹쳐요,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이런 게 더 편해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아예 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그림 중에서 얘가 1, 1루트 2짜리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 또 가능한 게 뭐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정삼각형이긴 한데 루트 2짜리, 루트 2짜리, 루트 2짜리. 그치? 또 뭐 있어요? 또 있나요? 이런 거 말고 이등변 되는 게 있어요? 없겠죠? 진짜 없어요? 이 길이가 루트 3입니다, 그죠? 얘를 걸어서 못 만들어요? 한 변의 길이가 가능한 게 1, 루트 2, 루트 3이 돼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지금. 한 변의 길이 가능한 게. 두 점 사이 거리를 찾아보면 저 길이가 루트 3이거든요. 얘가 지금 못 찾냐고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이거. 근데 이거는 여기 면에 4개 있어요. 그죠? 면 하나에 이런 면 하나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고요. 아니에요? 강준진, 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저 정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등변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게 얼마인데요? 이게 얼마냐고요? 뭘 또 아요? 이게 있는 거. 이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 몇 개 있어요? 24개. 이런 건 몇 개 있어요?
8개 있니? 8개. 어떻게 3개가 나오냐? 봐봐. 내가 이렇게 짜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니, 칼로 짜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 하나에 이렇게 3연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마다 한 점을 딱 놓고 찍으면 얘 3개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빙빙빙 돌리면 되니까 8개가 있고, 그런 점이. 이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도형 어떻게 하려나? 이 정도 공간을 안 보시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됐어요? 뭘, 너무 또 갑자기. 다음. 한 개 주사위를 세 번 만져서 나오는 누렌수를 찾아봐 ABC라고 하자. 다음의 원이 좌표 축과 만나지 않는다. 제가 컸나봐요? 바지가 짧네요. 아, 빨아서 줄어드는 거예요? 중심이 A, B죠. 반지름 얼마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원이 A, B야. 무조건 자연수일 테니까 일사면에 원이 존재할 거고 여기 중심이 A, B거든요. 근데 X축과 Y축이 안 만나야 되니까 X축 여기 있고 Y축 여기 있어. 이렇게 벌어지기 위한 ABC의 상황은 몇 가지가 있냐, 이게 문제인 거지. 아니, 부모야, 주사위를 세 번 던지겠다며. 첫 번째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두 번째 6가지, 세 번째 6가지일 텐데. 근데 이게 반지름이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면 C라는 길이가 A가 C보다 크고 B도 C보다 커야 되네요. 그죠? 이러면 되는 거지. 이러면 원하고 안 만나겠지. 원이 X축과 Y축과 안 만나겠지. 맞아요? 저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도대체 몇 가지가 존재합니까가 문제거든요. 그럼 C를 고정해 두겠다, 그지? C가 1이면 아예 안 되겠지? 주사위 때문에. C가 2면 한 가지. C가 2면 아니다. 내 말 잘못했구나. C가 1이면 AB는 몇 가지? 25가지. A 5가지, B 5가지. C가 2면 C가 3이면 C가 4면 C가 5면 이거 아니에요? 답이 있는데. 또 25. 다음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반원에다가 A, B는 지름 중인가 봐 지금. 그래서 C를 찍더니 AC 곱하기 BC의 길이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했다. 그랬더니 R제곱, 반지름의 제곱보다 커질 확률은 얼마냐? 이게 문제네요. 문제는 A, B는 고정돼 있잖아, 사실은. 그죠? C만 움직인다, 이게 C만? 아닌가요? 그럼 C가 잡을 때, 내가 이게 논리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 C를 어디에 잡아야 되냐? 그치? 그럼 C를 잡을 수 있는 건 여기 어디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C라는 표현을, 씨를 잡을 때, 분모를 잡아줄 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씨, 안 그려줘. 얘 좀 독특한 프리법일 수도 있어요. 반지름이 R이라면 이렇게. 여기 A라고 찍고, 여기 B라고 찍고. 그럴 때, 내가 씨를 어디가 찍었을 시에, 이 길이를 X라고 하죠. 저런 식의 표현을 주는 거야. 그럼 x 값은 0부터 파이 r까지 가능해요. 이 길이 파이 r이니까.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x를 찍을 때 이게 왜냐면 딱
딱 잡아놓고 얘가 어디냐에 따라서 표현을 줘야 돼서 그래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잡았을 때 여기 x라고 쓰면 니네들이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을 구할 수 있냐 그치? 이게 가능해야지. 수직인데.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원래 그 AC하고 BC를 곱하면 이거 곱해서 반하면 넓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의 의미를 양변이 이렇게 2로 나눈다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실제 이 넓이가 나와요. 반씩이다. 근데 이거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밑과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넓이 형태의 진행이 있다고. 그러면 C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네가 니네들이 이렇게 잡으면 뭐가 생기냐면 사인 코사인. 이과생은 했어요. 겸연적인 느낌을.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는 여기가 잠깐만 A분의 AC 곱하기 BC라는 길이를 여기다 H라고 잡아주고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R 곱하기 H로 잡자 이거. 그럼 요 값이 R제곱보다 커진다 를 찾자. 그럼 이제 R이라고 하는 H라고 하는 값이 없어지니까 H는 R보다 크시면 되거든요. 2분의 R 뭐 이상하네. 2분의 1 곱했어. 아 이해가 안 나. 내가 2분의 1 그럼 2분의 1 하라고 하는 게 아까 원을 내가 그렸을 시에 이게 지름이 2R인데 여기 높이가 지금 전체 수직을 잡은 게 R이거든요. 여기 반 딱 중점 잡았어. 그 위에다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R을 아 C란 점.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 아까 2파이 R, R 파이 R 중에서 이만큼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이거지. 근데 이게 반이다 보니까 이 2분의 1이 되고 얘가 R이고 얘가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60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60도가 되면 실제로 이 길이는 30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얘의 길이가 이렇게 잘라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60도가 되고 얘는 120도짜리예요. 답은 3분의 1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 주변에 몇 개 있죠 지금? 그죠?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식의 확률 표현들이 조금 독특할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푼 거구나 라고 좀 인지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몇 번? 얘도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약간 좀 달라요. 하나가 이게 조금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말은 이래요. 어딘가 3분의 2가 이렇게 있어요. 길이? 몰라요. 근데 어딘가 이제 P를 잡고 여기다 Q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PQ 요 길이가 전체 길이의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끔 PQ를 잡을 확률이 얼마냐 이게 문제야 말은. 근데 이거를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PQ가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아무데나 찍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완전히 독립적이야. 독립이라고 하는 거 수학에서 서로 관계가 없다. 내가 내일 할 거야 독립 얘기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풉니다. 이 P라는 점이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몰라서 내가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고 해놓고 A라는 점으로부터 P까지의 길이를 X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Y라고 잡고 그럼 X는 0으로부터 A까지 가능하신 거고요. 그럼 Y도 마찬가지예요. 0으로부터 A까지만 가능해요.
그런 상태에서 요 간격이 x-y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 값이 작거나 같다 3분의 1의 1을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x축 하나 그리시고 y축 하나 그려놓은 상태에서 요만큼 a, 요만큼 a라고 잡는 게 전체 넓이 길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x도 0부터 a까지, y도 0부터 a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을 딱 찍었어요, 이 점이. 근데 내가 2,1이, 아니 뭐 1,2야. 그 말은 p를 1만큼 거리에 찍고 q는 2만큼 거리에 찍어라, 그 말이에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좀 독특한 풀이법이긴 하지 거의 처음 본 풀이법일 거야 지금 얘네들. 아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얘는 조금 수직적인 부분이야. 좀 집어넣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체 넓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분모가 A 제곱이. 사실 이거 할 필요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거 절대값 풀기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어차피 x-y는 y-에서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y-1은 작거나 같다 3분의 1의 2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1이가 될게. 나는 y하고 넘기려고 이렇게 x를 싹 더하시면 x 3분의 1의 2 x 플러스 3분의 1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직선을 기울이 일자이고요 이렇게 세 칸을 찢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길 지나가요. 그리고 세 칸이면 일자겠지. 여기 마찬가지. 그래서 얘를 그리시면 또 여길 지나가면 되는 거고, 얘를 그리면 여길 지나가요, 이게. 이렇게. 근데 그 사이사이야, 부등식 영역인 거지. 이만큼. 전체 넓이가 이만큼일 때, 내가 원하는 넓이는 얼마냐, 이게. 전체 넓이를 이렇게 내가 지금 아홉 칸을 쪼갰기 때문에, 이렇게. 총 아홉 칸 중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 구분해 옵니다. 이렇게 풀어요, 문제를. 아마 처음 봤을 거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거기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좀 확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전에 좀 했던 거랑 많이 달라진 느낌이. 그러니까 거기를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이 표현 풀이법들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21번 같은 거 보시면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아니 이게 사각형이 길는데 사각형에서 여기와 여기는 고정인 거고 P를 어딘가 찍었더니 이렇게 찍었더니 얘가 예각이 되더라. 아, 그 확률 얼마냐 이게 문제거든. 그럼 이 P란 점이 가능한 거는 이 전체 넓이 어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분에 어디다 찍어야 예각이 되느냐 이걸 지금 나는 원을 그려요. 이 원상의 점을 잡아서 그리시면 이게 무조건 수직입니다. 그 바깥에 찍으시면 예각 안쪽에 지금 두각대. 전체 넓이분의 이 바깥쪽 넓이가 답이십니다. 이게 21번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되게 좀 독특한 풀이법인 거야. 그동안 니들 중학교 때는 안 해봤던. 아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놓으시되 아까 이 문제가 대표적 문제예요. 이 구분의 문자에 이런 식으로 잡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런 느낌이 필요해. 내가 여기서 점을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이 점이야 P가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냐면 3분의 2A, 3분의 1A가 점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X는 여기서 3분의 2A.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전체 A자리가 있는데 X는 3분의 2A가 점을 찍어준 거고 Y값은 3분의 1A니까 이만큼에 3분의 1A를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P고 이게 Q.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딘가 점을 찍는단 말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야. 해석할 때 독특한 풀이법이라고. 또 몇 번? 35번. 35번. 또 말에는 해석을 못했겠구만. 그치? 만만해서 보이겠지. 전체 집합이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 중에 부분 집합 A가 있답니다. 성훈아, 네? 부분 집합 몇 개 있니? 어?
원래 이걸 가지고 만든 아, 부분 수만 몇 개이냐고. 32개. 2에 5승계. 2에 5승계. 32개 중에서 어떤 AB의 부분집합 두 개가 있답니다. 그럼 저의 AB는 32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아무튼 줄이 같아도 된대요. 원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30개 있는데 내가 가서 뭘 찍었더니 A야. 갑자기 네가 오더니 나도 이거 A 갖고 싶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그 문제를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네 느낌이야. 우리가 한 개를 택할 때 똑같으면 확률이 같지 않아요? 아니,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응?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여기까지만 응? 저 부분집합 원래 32개가 있어요. 그 중에 두 부분집합 A, B가 있답니다. 그럼 너 A, B를 골라야 돼? 네가 골라야 돼, A, B를 지금? 그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전체 집합에 부분집합 AB가 있다. 유의 부분집합 중에서 입으로 한 개를 택할 때 부분집합 A를 포함하는 것이 나올 확률 4분의 1. 이게 뭔 말이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A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 네가 골라야 돼. 정해져 있는 거지. 나 아까 고른다며. 뭔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네가 만약에 이게 A라는 부분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해했어요? 이게 A라는 부분집합이야. 근데 네가 뭔가 부분집합 32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를 골랐더니 걔가 저 A를 포함할 확률 얼마야? 야이 죽여버릴라. 이게 얘를 든 거라고 내가. 여기까지 부분집합이 32개 있다며. 그치? 그 32개 중에서 네가 하나를 찍었더니 걔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확률 얼마냐고 지금. 그 확률이요? 그게 3분의 1인데. 3분의 1 맞아요? 야, 원성은. 네. 이러면. 그러면, 2분의 1이죠.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포함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4개가 맞잖아요. 원래 부모는 32개야, 그치? 부분집합 32개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A면, 내가 원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는데, 그럼 3을 두고 가져가면 돼. 아니야? 3원 두고 가져가고 나머지 4개한테는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면 됐지. 그러니까 2에 4승계가 생긴다고. 16. 이러면 2분의 1 나와. 근데 문제에 보니까 집합 A를 포함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래. 그러면 실제로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 있다. 해석했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네가 문제 해석을 못하는 거야 지금. 자, 라지 B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래. 뭔 말이야, 성훈아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조사가 답변을 받는다. 어떤 아주 조용히 봐. 부분집합 B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단순하게 하자고. 야, 내가 앞에 다 해줬는데 뭘 또 딴 얘기야. 라지 1을 포함할 확률이, 라지 1을 포함할 확률이 4분의 1이래. 왜? 라지 원소가 두 개 있으니까. 라지 B를 포함할 확률이 8분의 1이래. 왜? 세 개가 있어. 라지 B는 원소가 세 개짜리인 거지. 네. 이 말 이해하니? 네. 이 말 이해돼? 네. 그러니까 실제 여기까지 알려준 거는, 뭐, 물론 라지가 뭐하고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현재까지 알려준 게 라지 A는 원소가 두 개 있구나, 라지 B는 원소가 세 개 있구나를 알려준 거야. 그다음
라지 엑스란 집합은 해서 잘 들어. 라지 엑스란 집합은 라지 P를 원소로 하는데 라지 P는 라지 U의 부분 집합이야. 내 말 이해했어요? 어떤 부분 집합이냐? 라지 P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라지 A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내 말 이해돼? 근데 아까 A 원소 몇 개 있다고? 두 개. 그럼 라지도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그러니까 말레는 집합 이런 거지.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두 개째 다 모아라. 이게 라지 X야. 아, 그러니까 라지 X는 뭔지 모르지만 1, 2, 1, 3, 4, 5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고 지금.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고. 그럼 라지 X는 원소가 몇 개 있겠어? 저 꼴 좀 잡았겠고. 10개 있겠지! 아니, 5C 2형을. 아니, 5개, 와. 아, 이것들이 진짜. 다시, 라지 Y는 라지 B의 원소 개수가 3개거든요. 그러니까, 라지 Y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뭐 1, 2, 4 쭉 하다가 3, 4, 5 까지 나오겠네. 얘는 몇 개일까? 그치, 얘도 10개겠지. 이렇다고 하자. 라지 이외의 부분 집합 중에서 내가 한 개로 택한 집합이 라지 X 또는 라지 Y의 동률을 찾아라. 32분의 20. 완전히 해석 문제야. 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능력이야. 원성훈이 네. 이해돼요? 네. 다음. 42번. 여섯도 해석이 안 되든? 해석은 했어?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하라는 건지 알긴 알겠어? 네. 라지 X가 원소가 3개가 있고 라지 Y가 원소가 4개가 있어. 그러니까 라지 X라는 집합이 이렇게 A, B, C가 주어져 있고요. 라지 Y라는 집합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가 있는데 라지 F는 F 함수를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라지 X, 라지 Y로 함수야. 그럼 라지 X, 라지 Y로 한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가능하죠? 해석이 안 됐는데? 얘 뭐 가라고 그래. 몇 가지야? 뭘 사백돌이얼이야. 그냥 함수만 가능돼. 어디가 1, 원천 이런 말이 있니? 그러니까 얘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아니야. 갈라지는 게, 가는 방이 달라지면 F도 달라지는 건데. 실제로 이런 라지 F는 이런 F가 분명히 64개 있어. 네. 내 말 이해했어? 그런 것 중에서 라지 F에서 임으로 F 하나를 선택을 할 때 그 64개의 함수 종류 중에 그러니까 화살표를 쏠 수 있는 방법이 64개가 있다고. 그거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할 때 F of A A가 가는 점 F of B B가 움직인 점, F of C를 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를 만족하는 경우수는 몇 가지냐? 그러니까 부모는 몇 개야? 64겠지. 자, 분자에다가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0이 누구라도 가면 다 0대요. 그죠? 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음수가 두 개 있고 0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양수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지금. 네. 이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0보다 크다고 0일 때하고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나누는 게 좋아요. 투입법이 상당히 잘못하면 헷갈린다고 이게.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를 나누시는 게 낫다고. 네. 이해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 어떤 것도 0보다 많아요. 0보다 크려면 가능한 게 세타 플러스 1. 그죠? 플러스가 한 개고 마이너스 두 개일 때밖에 없지 않아요? 네. 0을 빼버렸기 때문에 헐 낫고. 그럼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얘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가지. 이해되나요? 이런 건 몇 가지일까요? 첫 번째, 누가 일로 갈 거냐? 누가 일로 갈 거냐를 먼저 한번 해야지. A가 갈래, B가 갈래, C가 갈래 해야지. 세 가지. A가 가기로 했어, 이거. 이렇게. 그 B, C는 둘 다 마이너스 가요. B 가는 방법 두 가지, C 가는 방법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더하기 이때 요 일이 이거야, 그지? 요 열두 가지가 이 상황인 거 지금. 다 곱해서 0으로 갔네요. 이건 몇 가지일까요? 왜 27이에요? 0이 하나 가고 3개 가고 3개 가서 그럼 0 2개 가면 어떡해요? 안세요? 0 3개 가네요. 안세요? 단순 무식적이. 다시 이거 몇 개예요? 아, 이 돌머리들 진짜 전체에서 셋 다 0으로 안 갈 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총 64개 중에서 얘도 0으로 안 가고 얘도 0으로 하고 얘도 0으로 안 가는 거 빼면 되지. 그럼 누군가 0으로 갔겠지. 하나가 갈지 두 개 갈지 모르겠지만 좀 머리 좀 안 굴릴래? 33번 A, B, C 세 사람이 주사위를 각각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비교해서 항수가 다른 두 수의 합보다 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예를 들어서 A가 3 나오고 B가 1 나오고 C가 5 나오면 A가 B가 작으니까 더해봤자 4야. 그랬더니 C가 이겨. 아, 그럼 C가 이기는 거고. A가 3, B가 1고 C가 4면 작은 사람 두 개 더했더니 같아.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다. 그지? 예를 들어준 거야. 이런 뜻이. 이런 게임을 한 번 했을 때 이기는 사람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김명진.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아, 원래 시험이 그 잠깐 1, 2분 사이에 빡빡 터지는 건데 김지영 어떻게 풀어? 이상욱이 어떻게 할까? 아니 나 또 기억이 안 난다. 아이고 못 살겠다. 진짜 내가 뭐 나는 뭐 이렇게 애호서 다니냐? 그냥 그냥 순발 이렇게 딱 푸는 거지 그냥 순간. 아니 분모야 A, B, C가 사람이 다르니까 내가 던져서 6 나온 거랑 얘가 던져서 6 나온 거 다를 거 아니야. 맞는 말인가? 그럼 여섯 가지의 분모는? 근데 문제는 이제 누가 이겼는지 모르잖아. 누가 한 사람만 이기면 된다며. 맞지? 두 사람이 이길 수 있나? 지금 게임의 룰을 보면? 그럴 수는 없거든. 그럼 누가 이겼냐? 그럼 먼저 하자고. A, B, C 중에 누가 이겼냐? 세 가지. A가 이겼거나 B가 이겼거나 C가 이겼거나. A가 이겼다고 해. 그럼 A가 이겼는데 A가 주사위를 먼저 던지고 6 나왔어. 그러면 더해서 6이 나왔으면 가능한 숫자가 2, 3, 4, 5야. 더해서. 그치? 더해서 2 나오려면 한 가지, 3 나오려면 두 가지, 4 나오려면 세 가지, 5 나오려면 네 가지. 당연한 거야. 왜?
아니 얘랑 얘랑 더해서 4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B 보고 먼저 던지라 그래. 먼저.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야. 0이 안 되니까. 4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해. 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야. 그럼 C는 나중에 맞춰서 딱 돌리면 돼, 그냥.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6일 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6 나오면 얘 가능한 건 이 나올 때는 1, 2, 3, 4, 5가 달려요. 혹시 이 말 이해돼요? 아니요. 5는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니? 이게 왜 빼야지? 이건 안 되지. 왜냐면 4가 나올 때가 5가지거든. 5 나올 때거든. 이게 이제 합이 5 나온 경우가 4가지인 거야. 이해 안 돼? 아니. 합이 5 나오는 건 내가 지금 맞아? 그럼 다 세야 되겠네? 6일 때도 한번 하고, 5일 때도 하고, 그럼 4일 때도 다 해? 싫지. 뭘 써? 지금은. K가 나왔다고 하자.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K 마이너스 5까지. 아, 얘 별로야? 맘에 안 들어? 2분의 K에다가 K-1 이렇게 했어. 근데 이 K는 이게 되기 때문에 2부터 6까지야. 시그마, 이 분자자리가 시그마 K꼴 2에서부터 6까지 하고 이걸 집어넣는 거야.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K. 갑자기 기분이 약간 안 좋아? 아니 뭐 얼마 안 돼요? 아니면 뭐 다 세세던지. 난 이게 낫다. 근데 나중에 이게 필요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 프리법이 필요하실 거라고요. 왜냐 또 이렇게만 되진 않거든요. 뭐 1부터 30까지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1부터 30까지 카드가 있다. 그래서 뭐 민지가 가서 한 번 접고 시현이가 한 번 뒤집고 민수이가 뒤집고 해서 누가 서 이기기로 하자 더한 게 어떡할 거야? 까짓 거 뭐 맨 마지막 장 텅텅 비어있고 막장 꿈이 샥 여유있으니까 다 한 번씩 해? 그럼 시험 낸 놈이 갑자기 100으로 바꿔놓으면 아 찍자 이제 이런 거야. 숫자가 커지면 이 프리법이 행이다. 그래서 이때는 시그마를 다시 써요. 요 시그마를 장난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됩니다. 상황이 때 요맘때는 왜? 많이 나올 거고. 그때 되시면 내 진짜 실력을 보게 되세요. 3학년 되시면 내 진짜 실력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야, 솔직히 다 흔해 빠져서. 기초 배우는 거. 그러니까 저 시그마라는 표현도 뭐 나쁜 표현으로 그게 아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이 시그마 왜 쓰는데 우리가? 다 하기 싫으니까. 뭐 대표값이라고 하나 가정해놓고 K가 나왔다고 하자라 하시니까. 그럼 이 K는 사실은 1로 고쳐도 돼요. 왜? 어차피 1로 봤자 0이에요. 원래 1로 하면 안 되지만 얘가 1로 하면 얘는 없는 거지 형님이. 그렇지만 1 나왔다고 해서 얘가 집어넣으면 요 식 자체가 0이에요. 그러니까 1로 고쳐도 된다. 왜? 우리는 1부터 6까지 가셔야 시그마 K 공식이 써져요. K제곱이 됐든 K가 됐든 이런 정도는 장난이 쳐주셔야 내년에 2등급은 나오십니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1년 뒤에 보세요. 한번. 선생님, 예? 근데 저 K 3부터는 되지 않아요? 왜요? K가 2면 K가 2면 같다니? 그럼 내가 왜 틀렸는 걸? K가 2가 나왔어. 그럼 얘는 이길 수가 없어, 그치? 그럼 얘 0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틀렸니? 잠깐만. 명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얘가 K인데, K가 만약에 2가 나오면 얘는 0이거든. 그치? 2 나오면 안 되지. 왜냐면 주사위는 0이 안 되니까.
근데 K가 만약에 3이 나오면 가능한 게 이렇게 되네. 한 가지지 이거. 내가 잘못한 얘기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K가 나왔다고 하면 가능한 숫자가 두 칸을 빼야 되겠네. 두 개씩 줄여야 돼서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K-2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K가 만약에 6 나왔다고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가야 되는지. 아, 여기 막 써놓고 이겼어요. 그래서 2분의 K-2 곱하기 K-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시그마 K쿨 3에서부터 6까지랑 쓰고 2분의를 쓴 다음에 K-1 곱하기 K-2인데 사실은 여기를 1로 붙여도 된다고요. 왜? 1로도 0이고 2로도 0이고 이미 이 속에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그마가 내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니네가 배운 고등학교 배운 중에 가장 중요한 교과 시간. 이게 엄청난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시그마 쓰임새 가장 필요한 게 이거야. 다 쓸 수 없으니. 다 할 수 없으니. 대표값 하나를 해놓고 시그마 붙이자거든. 다 죽을 거야. 니네 둘이 먹는 얘기 했겠지. 그러니까 둘이 봤겠지. 다음 37번 흰 공 3개,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 이물로 공 4개를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두 개가 빨간 공일 확률은. 성훈아, 네. 이런 문제를 풀면 빨간 공이 4개가 있다면 응, 그 4개가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같은 걸로 봐?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 공이 4개가 있는데 네가 하나를 꺼냈어. 그러니까 두 번째 걸 꺼낸 거잖아. 응? 이게 줄줄줬다 생각하면. 근데 준석이가 또 세 번째 걸 꺼냈어. 야, 너 꺼내봐. 왜 빨간 공 하나야. 너도 꺼내봐. 왜 빨간 공 하나야. 둘이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같은 거지. 다른 거지. 공은 다 틀린 걸로 보는 거야. 같단 말이지. 공은 무조건 틀린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문제를 보낼 때 여러분이 가서 흰 공에다가 번호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공은 다른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은 전부 달리 보는 거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러면 분모에다가 네 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헌데이는 시간 쌓여요. 순서 의미 없으니까. 이게 전체 경매 수인 거고 적어도 두 개가 빨간 공이다. 그럼 적어도 두 개란 말이 두 개 나와도 되고 세 개 나와도 되고 네 개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두 개 나올 때, 세 개 나올 때, 네 개 나올 때 더 하셔야 돼요. 맞나요? 네. 근데 그 말이나 안 나올 때, 하나 나올 때를 빼자 해도 같은 말 아니에요? 네. 안 나올 때, 하나 나올 때는 상황이 두 가지인 거고 두 개 나올 때, 세 개 나올 때, 네 개 나올 때 하면 상황이 세 가지가 되거든요. 그럼 상황을 줄이는 게 낫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반대로 풉니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없어. 성이 분명히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적어도 나오면 반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컨비네이션 6의 4분의 나 4개를 꺼냈는데 흰 공이 아 빨간 공 하나 안 나온 거야. 그러면 4, 5, 6, 7을 빼. 그럼 나머지 6개 중에서 4개를 뽑았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더하기 또는 빨간 공 한 개 나왔어. 근데 아까도 했지만 빨간 건 다 다르다고요. 어떤 빨간 건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꺼내신다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분모는 왜 적어요? 분모는 순서 없이 네 개를 동시에 꺼내니까요. 10개 중에 4개. 이제 뭐라고? 10개인데 미안해, 나 잘못 썼어.
대본 됐어요? 괜찮아요? 49번 해석이 안 되네. 이게 왜 질문일까? 모르겠어. A와 B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전체 집합 B1이라고 쳐. 내가 뭐라고 했어? 이게 넓게 1이라고 보자고 했지. 여기에 A가 이만큼 있고 B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P of A가 이 넓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넓이가 1로 본 거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P of A, 요만큼의 넓이가 P of B야. 맞다. 어? 맞지? 어, 바뀌었네. 맞다. 부분 집합이란 말은 같아도 되거든 원래. 니은범 A 대 합집합. 그러니까 뭐 그림이 이런 거지. 전체가 1자리인 넓이 상황에 요만큼 A가 넓이가 있고 요만큼 B가 있는데 A, B를 합친 거는 A와 B를 따로따로 더하는 것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다. 당연하다. 왜? 이만큼 겹치니까. 안 겹치면 둘이 같겠지. 이게 A가 있고 이만큼 B가 있는데 겹친 부분이 없어. 그럼 저 말이 같겠지. 눈도 있잖아 중간에. 당연하다. 비급번 A 캡 B, A와 B의 동시에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P of A에다가 P of B를 더해서 1을 빼는 것보단 작거나 같냐 라고 너무 헷갈려. 살짝만 바꿔봐. 1을 1이 보내고 얘를 넘겨봐. P of A 더하기 P of B에다가 large P의 A 캡 B를 빼. 이게 뭐지? 이 넓이 아니야? 이 넓이는 당연히 이렇게 큰 것 같아? 말도 안 된다. 나 틀렸다. 다음! 빨리빨리 합시다. 질문이 끝났어? 아직 이 버섯이 비 맞고 야구나 보고. 다음 질문. 너 아까 스태프가 더 어렵다 원보다. 네. 너 아까 너 나한테 어이가 없네. 나 진짜 어려운 건 그 해결을 했다. 네. 없어? 형도 없어? 네. 주원이는 괜찮아? 스태프 정말 기본 문제야. 저 끄덕끄덕은 잘해야 했잖아 보면. 나 김진영 같은 거 시켰어. 심히 쓰리 60 책이 똑같긴 하냐? 야 똑같긴 해? 그 작년 거야. 몇 개가 좀 다를 수도 있어. 표지만 표지가 아니라 그냥 한 건데 중간에 좀 못하는 거 좀 고치고 고쳐서 아주 많이 다르진 않을 거고. 아까 책도 잊어먹고 다니고 정신머리가 그냥 확 진짜 버릴 수도 없거든. 이상하게 작년에 눈이 안 그랬는데 올해 좀 심해. 뭐 놓고 오는 것도 많고 잊어버린 것도 많고. 잊어버린 건지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지. 자, 정 20면체가 있대. 상상이 되니? 그 정면체 할 때 정사면체가 있지. 정사면체는 아마 이과생이면 조만간 나랑 뒤지게 할 거고 정사면체가 정상하게 내게 붙은 거잖아. 그치? 정육면체 있지?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 6개 붙은 거고 정팔면체 있지? 정팔면체는 정상하게 8개 붙은 거거든. 다이아몬드 같은 그림. 이게 정팔면체 아니야? 이거 많이 봤잖아 어렸을 때. 그 다음이 정 12면체가 있지. 정 12면체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한 면이 맥각형이야. 오각형 몇 개? 12개 붙었겠지 그러면. 네. 맞니? 그게 상상이 되냐? 5에 이렇게 5개 이렇게 5개 이렇게
저 입 벌리네. 화상이 안 돼? 어? 진짜 이어서 죽여. 정 12면체 그 다음에 정 20면체 아니야? 그치? 과정이. 근데 이게 흐린고는 그림이 아니야. 니네한테 정 12면체하고 정 20면체 거의 안 나와. 그냥 그 정도 갖고 문제를 내긴 아닌데 아무튼 자, 정 20면체가 있는 강변이 정사각형이 12개가 있는 거, 아니 20개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1, 2, 3 중에서 어느 한 수를 각각의 면에 다 적으래. 적는데 강면을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해서 주사위를 만들었대. 그러면 모든 면이 다 틀리게 한 건가? 여기도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색깔을 20개 쓴 거야? 이제 읽니? 이 도둑놈들 진짜. 정 20면체에다가 첫 번째는 1, 2, 3 중에 어느 한 자를 쓰란 말이 내 마음대로 막 쓴 거 아니야? 20개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정인데 저거 하나 주고서 나 민지야 너 1, 2, 3 다 써 내 마음대로 뭐 얘네 1 다 쓴 놈도 있을 거고 1, 2, 1, 2 쓴 놈도 있고 막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색칠을 한 거야? 색칠을 다 다른 색으로 했다면 각각의 모든 면을 다 다른 색깔로 했다는 얘기는 색깔을 20개 쓴 거냐고. 20개 쓴 거야? 나 색깔을 뭐 다섯 개만 갖고 건너 쓰는 게 이러면 안 돼? 문제를 보면 지금? 아니 뭔 말인지 해석을 해야지. 1, 2, 3을 어떻게 내도록 됐어?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사위 두 개를 아 그러면 이 두 개는 똑같은 거 두 개니? 다른 아 이 주사위 다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이와 같은 주사위 두 개를 그러면 다 다른 거야? 같은 거 두 개가? 같은 거야? 아, 또 어렵다. 그래서 해석도. 그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이 있겠지. 그 면을 딱 던졌어. 딱 닿는 면 들어본 거지. 얼마 있는지. 했니? 네. 했더니 이런 시행을 몇 번 했어? 네 번. 해서 다 숫자의 합을 구하는 시행을 반복을 했어. 이렇게. 또 네 번 중에 한 번 꼴로 숫자 합이 2가 되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문제 같은데 숫자의 합을 구하는 시행 중에 반복했더니 네 번 중에 한 번 꼴로 숫자의 합이 2가 되었다. 숫자의 합? 두 개를 동시 던져본 거잖아. 근데 숫자 합이 2 나왔다는 게 둘 다 1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면은 몇 개 있는데? 색깔은 왜 칠했어? 그치 어디 있는지 다 다르게 한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1이 나온 거랑 만약에 색깔을 안 칠해놓으면 니들이 1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 얘를 내 맘대로 막 써놨으니까 1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민지가 툭 던져서 1 나왔어. 제가 던져서 1 나왔어. 그 1 나온 게 둘이 같은 1인지 다른 1인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근데 민지가 던져서 해보니까 노란색 1이 나오고 쟤를 던졌더니 파란색 1이 나왔으면 둘이 다른 면이고 사실은. 그 차이를 주려고 색깔을 칠했다고 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 사실 우리한테. 그냥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일이 몇 개 칠해져 있냐 그거 아니냐. 이해했어? 근데 둘 다 동시에 던져서 숫자 합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확률이 4분의 1 나온다는 얘기지. 네 번 중에 한 번 꼴이니까. 이해했니? 근데 주사위는 같은 주사위라며 지금. 그러니까 일이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얘를 뚝 던졌어. 근데 일을 내가 X번 써놨어. X번 예를 들어서 그럼 20분의 X 아니야? 근데 얘도 20분의 X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이게 4분의 1 나와서 X를 구하면 되는 건가? 그럼 얘가 얼마지? 얘가 이게 400인가? 그럼 이게 400분의 100인 거네? 그럼 X는 10이네? 그럼 10개를 써놓은 거지 이걸. 다 10개 아니야? 뒤지기 어렵네 그지? 이해하는 뒤지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수학은 영어나 국어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 처음에 다 그냥 이게 대충 읽어놓고 다시 읽고 이러면 안 돼. 읽으면 상상을 다 해야 돼. 아예 이반대로 하지. 다음 63. 63 이런 게 얼마나 재밌냐. 되게 재밌는데?
뭔가 머리 좀 굴리는 재미도 있고 좀 뭔가 내가 아 잘났구나 뭐 이런 걸 나한테 내고 그래 지랄 아무것도 아닌 걸 뭐 이런 느낌 오잖아 그치? 그래서 참 어제 잠을 얼마 잤는지 오늘 잠 전혀 잠이 없어 어제 보니까 12시간 자다 보니 11시간? 10? 얼굴이 빨개진 것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거의 거의 맞춘 것 같은데 느낌에 반장과 부반장을 포함해서 7명 학생이 토끼섬을 보고 7장의 답안지를 섞었다. 답안지는 이분 한 장씩 뽑을 때 반장과 부반장 답안지 서로 바뀌고 남은 5명은 모두 같은 답안지를 뽑아야 된다. 다른 답안지. 아, 내가 아, 다 나머지 5명은 모두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뽑아야 된다 이건가? 네. 그러면 7명이 시험을 봤어. 1, 2, 3, 4, 5, 7을 적어놓은 거야. 막 섞어, 그런들. 그래서 나눠주면 돼, 하나씩. 근데 반장과 부반장 서로 바뀌어야 돼, 딱 둘이. 그러니까 반장은 부반장 걸 받아야 되고, 부반장은 반장 걸 받아야 돼. 맞나요? 네. 그 상황은, 그러니까 분모는 7표토를 아니에요? 네. 내가 이런 걸 나눠주니까, 얘 7가지, 6가지, 이게 전체 경험 수겠지. 그 중에 반장과 부반장은 바뀌어야 되니까 딱 정해진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 5명이 다 다른 걸 받아야 되거든. 맞아?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자기 IQ가 두 자리고 이해가 되면 세 자리인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네 가지일 때만 해보라 그게 아홉 개다 아 네. 유캠미 내가 이런 표현을 해줬거든 1번과 2번이 있는데 1, 2를 나의 라대 자기 번호 밑엔 자기가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2일밖에 없다 그래서 F of 2라고 쓰자 수투가 숫자가 두 개일 때 이건 한 가지다 세 개라고 하자 1, 2, 3 세 개를 가지고서 나열을 하는데 자기 번호 밑에 자기가 오면 안 된다 그 방법이 몇 가지 있냐 해보니까 이렇게밖에 없어서 F of 3값은 2 나온다 기억나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1, 2, 3, 4가 있다 자, 네 개를 가지고 가면 이제 F4라고 써야 되는데 자기 번호 밑에 제가 만드니까 얘는 2, 3, 4가 가능하고 얘 다음에 1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 그럼 얘는 4, 3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1, 4가 나와서 4, 1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1, 3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3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1과 4가 있다 2가 안 되니까 그럼 3이면 2, 4 남았으니까 이렇게 와야 되고 여기는 1, 2, 2, 1 얘는 1, 3이 가능한데 얘는 2, 3이 나와서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1, 2가 되고 여기는 1, 2가 돼서 총 9개 나온다 아 이거 9개다 혹시 IQ가 두 자리인 분은 이거라도 외워라 맞아? 네. 5개를 쓰면 너무 많아 아까 내가 썼지만 44개 넘어 그래서 내가 불과 얼마 전에 설명을 한번 해줬어 내가 일반화해서 예전에 처음 수업할 때 수정할 때는 내가 일반화해서 f of n 플러스 2가 꺼졌거든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내가 뭔 얘기 해줬냐면 자 1, 2, 3, 4, 5를 4개 5개 갖고 나열 해보자 자 1은 제외하고 2, 3, 4, 5 중에 하나 골라라 민지야 2요 2 그때도 2 골랐던 거 이라고 하자. 그럼 2, 3, 4, 5를 고르는 방법은 네 가지인 거야, 우선은. 응? 어떻게 하느냐? 상황을 규결합니다. 민지가 2를 찍었다고 가정해요. 이 상태에서 2하고 1을 무조건 자리를 바꿔. 미리. 1을 고정해야. 고정해놓고 2, 3, 4, 5 중에 내가 찍은 번호하고 1을 무조건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바꾼 다음에 나머지 3, 4, 5를 나열해요. 단, 자기 번호 밑에 자기가 오지 않고. 이게 뭔데? F of 3.
세장이니까. 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상황 말고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아까 민지가 2를 찍었잖아요. 놔둬야 돼요. 2를 찍은 상태에서 얘를 빼고 요걸 합니다. 네 개를 놔야 돼요. 단, 자극이 번호 밑엔 자기가 오지 않도록. 이해했나요? 그게 F of 4입니다. 하다 보면 뭐 3, 2, 5, 4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미 1이 무조건 1이 같기 때문에 1이 무조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는 1이 어떻게 할 거냐면 마지막에 여기하고 여기 바꾸고 그랬어. 그럼 1이 여기를 못 가요. 2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2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자기 버리면 제가 못 가니까. 그리고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는 맨 앞에가 2가 온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경우수를 센 거야, 이게. 근데 아까 얘가 2, 9, 얘가 9라고 했거든. 답이 44가 나와. 내가 중요한 단어 몇 번 했을 텐데. 기억 못해서 어쩔 수 없고. 솔직히 5개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4개까지, 그러니까 4개가 아까 9가지라고 했는데 이 9가지는 기억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와요. 되게 재밌는 풀이법이기도 하고 내가 더 설명했던 거를 이해하면 더 좋고 나중에 저런 식들을 많이 이용해서 장난을 쳐. 그때도 시그마가 들어가요. 뭐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카드를 쭉 씁니다. 이렇게 3행까지 썼어요. 내 말 이해했나요? 내가 두 장을 뽑아요. 아무거나 두 장을 동시에 뽑습니다. 그럼 같은 숫자는 안 나오겠는지. 그 숫자의 차이가 내가 첫 번째 뽑은 숫자를 X라고 하고 두 번째 뽑은 숫자가 Y라고 한다면 차이가 작거나 같다 A 될 확률 이런 거 나오겠죠. 이 정도 내면 모의고사 딱 20번 정도 수준. 아니면 29번, 28번 주면 되죠. 그럼 니네들은 못 풀어 거의. 왜? N을 갖고 놀 줄을 몰라. 놀아본 적도 없고. 시그마? 시그마 써야 되거든. 시그마? 해본 적이 없어. 시그마는 아는 거랑 K, K제곱, K상수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럼 못 푼다. 우리는 숫자를 30을 주는 거랑 N을 주는 건 여러분한테 느낌이 어마어마해. 얘네 이놓고 풀어? 그러면 니가 샀으면 좋겠어. 잘 찍어봐. 근데 웃긴 건 그 모의고사를 풀면 이 말대로 얘네 한 3정도 넣어봐. 2는 좀 너무 그렇고 3을 넣고 대충 해보면 그 밑에 답이 좀 껴있어. 근데 수능시험 때는 안 껴있어. 다 그게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답을 오답을 다 거꾸로 계산을 한다. 실제로. 그래서 니들이 수능시험지 볼 때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 풀면 답이 있어. 왜 답이 있냐? 잘못 푼 풀이로 답을 써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답지를 낼 때도 1, 3, 4를 내는 게 아니라 성훈이가 여기서 풀다가 이걸 놓쳤을 거다라고 계속 가정을 하고 풀이를 해. 그 답을 써놓는 겁니다. 성훈이 풀다 놓쳤어. 답이 있어. 나 지금 잘 봤대. 지금 잘 봤대. 다음날. 갑자기 이상하다. 나 분명히 나쁜데 답이 7개 줘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 모의고사는 1, 3, 4로 대충 넣기 때문에 내가 잘못 푸는 답이 없어. 그럼 다시 풀게 돼 있다. 니들 생각보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딘가 K를 하나 찍었다고 치자. 야, 뭐,
안 그러면 이거 풀리질 않아. 숫자 나 써볼 수도 없고. 그러면 얘가 K라고 찍으면 이 K가 차이가 M과 작으니까 이쪽으로 N까지, 이쪽으로 N까지인 경유에서가 생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K가 1부터 N까지 있는 거랑 M부터 2N까지 있는 거랑 2N에서 3N까지 있는 거랑은 달라. 분리법이. 만약에 K가 3을 찍었다고 치면 왼쪽 건 다 답이야 그냥. 더 이상 못 가니까. 하지만 K가 13이라고 하면 가능한 건 이쪽에서 한 개가 생긴다. 그럼 싹 찢어야 돼. K가 1부터 14일 때 N까지랑 N에서 2N 사이랑 2N에서 3N 사이랑. 근데 1부터 N까지하고 2N과 3N 사이는 계산법이 똑같아. 좌우대칭이 나서. 그럼 곱하기 1을 따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풀어야 돼. 이제 이런 게 3학년 문제야. 아직 2학년 때는 많이 안 보는. 그러니까 너는 수능 공부하는 거랑 지금 푸는 거랑 많이 달라. 특히 내년 되면 많이 달라. 근데 지금은 기초 배우는 거니까 기본적인 지식들 같은 거 무조건 커버해놔야 돼. 그래야 뭔가 추가 상상이 생기지. 지금 우리가 이래저래 수학 1등급 몇 명 나오지 않은 거고 매년 그랬는데 뭐. 수학 100점 맞으면 대박 터질 텐데 그지? 어떻게 기도를 좀 열심히 하나? 찍어서 다 맞게? 뭐 4개 찍어서 4개 다 맞는다거나. 작년에 누나 그랬다니까? 자기 4개를 못 풀었다잖아. 3개 찍어서 많이 되잖아. 96점 맞았어? 너무 좋겠다. 주관식 30번 찍어서 맞으면 될 것 같아. 못 받는 날인가 봐. 근데 꼭 그런 애들은 영어를 못 보더라고. 이게 못 받는 사람이 참 공평해. 다음. 3명과 4명이 각각 탑승한 두 대의 자동차 A,B가 어느 휴게소에서 만났다. 이들의 7명 연료대학을 위해서 좌석수가 7개인 자동차에 모두 옮겨 타려고 한다. 이 말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차에 다 앉는다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A차가 좀 사람이 좀 많이 탈 수 있나 봐. 그때 나머지 그러니까 운전자는 그러니까 처음에 A로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6명은 아무리 아는데 처음부터 A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제외한 2명이 모두 처음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게 될 확률이 얼마냐. 됐나요? 차가 원래 좌석이 몇 개 있다고요? 7개 있대요. 뭐 운전자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개인자 이렇게 대충? 근데 처음에 이제 1, 2라고 내가 가정을 주면 1번과 2번이 이렇게 앉았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1번과 2번이 여기 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 확률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동차 뒤에 있는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아니에요? 뭔 말인 거 아니? A라는 사람만 다 내려라 니들을 1번과 2번 탑에 아까 앉은 자를 앉지 말아라 를 한 다음에 B에 있는 사람을 다 앉히면 돼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률 없고 그럼 아예 분모도 빼버리고 분자도 빼버리고 된다고 어차피 약분돼 버리고 된다 같이. 그러니까 쉽게 자동차 뒤에 있는 사람이 4팩이라고 한다면 사팩 할 필요 없다고. 이게 이제 일반 경우에서 구하는 거랑 확률 구할 때 좀 다른 점이야. 그러면 나 어떻게 할 거냐? 분모를 뭘로 볼 거냐? 6 곱하기 5로 보겠다. 1번 아무데나 앉아라 운전자를 제외한. 2번 아무데나 앉아라 5까지 이렇게 보겠다.
근데 아까 1번과 2번이 여기 앉았다고 했을 때, 자, 다 내렸어. 이제 실제 1번과 2번이 아까 앉은 자리야. 자, 1번, 2번. 자, 1번 앉아라. 그럴 때 1번이 여기 앉는 거와 여기, 여기, 여기 앉는 건 달라집니다. 2번 상황이 달라져요. 1번이 만약에 여기를 앉아버리면 2번은 아무데나 앉으면 돼요. 다 가까이 돼요. 근데 만약에 1번이 여기가 아닌 여기를 앉아버리면 2번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곱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 앉았다고 하자. 그럼 2번 앉는 방법 5가지. 여기가 아닌 어딘가 앉았다. 4 곱하기 어디 앉았다. 네 군데니까. 그럼 B가 2가 앉았을 때 아니면 몇 군데냐면 네 가지. 답이 얼마야? 16에다가 21인가? 30분에 21? 그럼 3분에 앞에 내가? 10분의 7? 답 17? 아, 70. 곱셈이야? 이 도동료. 나는 또 이러고 틀렸어. 아우씨. 진짜 많이 틀렸어. 성격 탓이야. 어떡하겠어. 내일이 그런데 17사도 내가. 스스로 유의하는 했지. 내가 몰랐던 게 아니다. 이런 문제를 도동료처럼 내는 건 왜 있냐. 맨날 덧셈 나왔는데. 꼭 이래. 찍는 애들, 이런 애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 이런 걸 주고. 하나 소수야? 많아! 12, 17 잘 나온다고 해서 찍는다니까? 야, 그럼 하나는 이거 하나 17이야? 그럼 답이 17분의 1이야? 이런 답은 잘 나오지도 않겠다. 10을 찍는다. 10을 어떻게 나왔어? 대충 6분의 4래. 약분 안 해? 웃겨, 이거 왜? 잘 써. 빨리빨리 합시다. 71. 이 문제 기출 문제네. 약간 바꿨네. 라지 X에서 라지 Y로 가는 함수가 F가 있죠. 이거 되게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대박치 문제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확률이라든지 경계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독특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냈던 걸 또 내진 않아요. 근데 논리가 되게 괜찮으면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약간 그런 문제야. 상당히 대박쳤어 이거 몇 년 전에. 봐봐요. 다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있는데 합성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이리 갔다가 얘가 이리 가요. 맞아요? 그럼 합성 함수 중에서 뭘 원하냐면 합성 함수의 치역이 지일 확률을 찾아라. 어떤 조건 중에서 large x는 함수 f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이게 뭐지? 증가함수. 그러니까 가번 조건은 증가함수고 나번 조건은 지의 치역은 지야. 치역이 뭐지? 화살표를 받은 집합. 아니야? 맞아요. 그럼 지의 치역이 지란 얘기는 8과 9가 얘가 화살표를 4개 쓸 건데 하나씩은 받아야 돼, 저거.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건 전제 조건이야. 이 조건이 전제 조건이라고. 저 조건을 분모에다 깔아야 돼. F는 증가함수니까 1은 5로 가면 2는 6으로 가야 되고 3은 7로 가야 돼. 이런 함수.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 얘가 문제가 터져.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지. 합성함수의 치역이라고 했으니 합성은 두 번 가는 거니까 1이 5로 갔다 8로 가거든. 그럼 치역은 8이야. 2가 6으로 갔다 8이야. 8이야. 내가 치역은 두 번 쓰지 않잖아. 집합이니까. 집합이니까. 4, 2가 6, 8까지 3도 8로 가. 치역이 8밖에 안 나.
이게 합성 수치였대. 이 말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F는 증가수여야 되는 거고 G는 4, 5, 6, 7은 무조건 8, 9로 어디론가 가야 돼. 한 번씩 받아야 돼, 8, 9를. 그런 함수 중에서 합선 함수의 치역이 G가 되는 거는 확률을 많이 한다. 이런 건 빼고 이런 게 안 된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는 둘이 같은 데를 못 가. 증감수라서. 그지?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는 무조건 세 개를 받습니다. 이 말 이해하나요? 근데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봤든. 뭔 말인고 하니, 내가 원하는 답은 이런 거야. 얘가 1이 가고, 얘가 1이 가고, 얘가 1이 갔다고 해봐. 그러면 4, 6, 7이 8, 9로 한 번씩 가야 돼. 저 숫자 3개가 여기 있던 화살표를 받은 3개가 한 군데 몰려가면 안 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F가 어디로 간다는 중요하지 않아. 누구로 가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냥 얘가 누가 받든 3개를 받을 텐데 그 3개가 하나로 동시에 가면 안 돼. 그럼 얘 가능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얘 가능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얘 두 가지 중에서 자기 아닌데. 네, 기억을 하는데 자기 아닌데. 얘가 나 지가 원래 함수가 갈 쓰는 거는 4, 5, 6, 7이 한 군데 몰려가면 안 돼, 그지? 치역이 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 말 때문에 지의 이기 때문에 4, 5, 6, 7은 적어도 한 곳은 8도 가야 돼. 그러니까 총 경우에서 몇 가지 하면 지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14가지가 있어. 왜 14가지냐? 얘 뭐 가라보라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14가지인데 전부 다 하나로 몰려가면 안 되니까 두 개를 빼는 거야. 이 14가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4, 6, 7 이렇게 화살표를 받은 애가 어디론가 가야 돼. 몇 가지? 6가지. 왜 6가지냐? 4, 6, 7 보고 가라고 해라. 야, 너 4 가는데 8, 9 아무 데나 가. 너도 가. 두 가지, 두 가지, 여덟 가지야. 근데 얘네 둘 전부 다 셋이 하나로 몰려가면 안 돼. 두 개를 뺀 거야. 그리고 나머지 5 어디로 갈래? 네 맘대로 가라. 라고 해주면 돼. 이게 내 풀이야. 실제 이게 내 기억에 아마 모의수능 문제였던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답을 이렇게 써. 아무 풀이도 없이 이런 건 니들이 내가 설명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보여줄 수도 있어. 지난주에 봤던 사망의 시험지 내가 풀은 게 있거든. 답지가 없으니까. 수능 시험지나 모의수능은 답지가 없어. 사망인들 답만 나와. 네, 모의수도 안 나와요.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지. 정식 해설지가 없어. 국가고시는 원래 해설지가 없어. 야, 쉽게 뭐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은 거야. 수능 시험지가. 그래서 나도 모의 수능 다 내가 풀어 직접. 풀어 다 스캔을 뚫는다고 내가. 답지가 없어요. 답지 자체가 없어. 답만 나와 답만. 그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답이 잘못된 거 받아 건의를. 건의를 받아서 다시 확인해보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채점 시작. 그러니까 사실 나 다 풀어봐야 돼.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나 답 딱 이거 썼어. 맞아요. 나 잘 안 틀려 생각보다. 있잖아. 그 생각보다 내가 그 꽤 잘 풀어. 나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만 생각보다. 근데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 내가 뭐 이 판에 한 20원이 있었지만 그 수능시험지 수학쌤, 학교쌤이든 학원쌤이든 100명 갖다 놓고 수능시험지 보면 아마 1등 나올 사람 반도 안 나올 거야. 내가 장담. 내가 장담했었어.
내 주변도 많이 봤고